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코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군백기도 불구하고 역대 전세계 최다 스트리밍 1위에 올랐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져서 전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7월 24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전세계 모든 그룹들의 역대 최다 스트리밍 톱10의 순위를 긴급 보도하였는데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전세계 모든 그룹들 중에서 역대 최다 스트리밍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이후 현재까지 총 350억 스트리밍을 기록하면서 역대 전세계 최다 스트리밍 1위에 오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콜드플레이가 총 268억 스트리밍을 기록하면서 역대 전세계 최다 스트리밍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매진 드래곤스, 마룬5, 퀸, 원디렉션, 체인스모커스, 비틀즈, 링킨파크, 투원이원 파일럿츠 등 그룹들이 전세계 최다 스트리밍 톱10에 올랐고 계속해서 메탈리카, 원리퍼블릭, 핑크팬닉 앳더 디스코, 블랙핑크 등 그룹들이 톱20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비틀즈, 퀸 등 레전드 그룹들과 콜드플레이, 마룬5 등 당대 최고의 그룹들을 모두 제치면서 압도적 차이로 전세계 그룹 최다 스트리밍 1위에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이 다른 그룹들보다 수십 년에서 수년까지 늦게 데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전세계 최다 스트리밍 1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축구였습니다.